우리가 문화적인 차이를 알 때에 사실은 엄청나게 힘이 생기거든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오케이, 한번 볼까요? Let's take a look. 세 가지의 아이템이 있고요. 이 세 가지를 두 가지 분류로 나눠보세요. Which two go together? 바나나하고 뭐하고 묶을 거예요? 원숭이. 바나나하고 판다를 묶는다는 분도 있나요? 난 창의성을 위해서? 이 실험이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바나나와 원숭이를 묶어요. 왜?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니까 라고 하는 관계가 더 앞서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서양인들한테, 미국 사람한테 하면 어떻게 될까요? We can put panda and monkey together because they are animals. 동물이니까 묶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서양과 동양의 극명한 사고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예입니다. 이거를 알면 많은 현상들이 설명이 돼요. 보시는 것처럼 personality based culture, 이게 바로 서양이에요. 개인의 특성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영어에는 I로 시작하는 부분이 제일 많아요. 반면에 동양사에서는 relationship based culture, 관계 지향적 문화이기 때문에 상대편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는지, 내가 뭘 해드리는지, 이런 게 굉장히 생각보다 언어에 다 투영이 돼 있어요.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we를 많이 쓰지만 can we, could we, shall we 많이 쓰지만 거기는 can I, 이거 많이 써요. 조사를 했더니 영어에는 한국어보다 명사가 더 많아요. 반면에 한국어에는 뭐예요? 동사가 많아요. 그래서 동사지향적 문화예요. 커피를 누가 마시는데 영어로 커피 더 드릴까요? 라고 할 때 뭐라 할까요? More coffee? More coffee? More coffee? More coffee?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시어머니가 있고요.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진지 더 잡수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줄이면 두 가지로 보통은 가능해요. 어머님, 더 잡수시겠어요? 어머님 입장이죠. 내 입장에서 더 준다고 할 때는 어머님, 더 드릴까요? 이거예요. 그러면 더 잡수시겠어요? 더 드릴까요?는 둘 다 동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관계를 떠올리기 때문에 동사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잘 정리하면 한국어를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며느리가 줄여서 어머님, 밥 더? 이상하죠? 거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확 다른 거예요. 제 친구 중에요. 다국적 기업의 CEO가 있었어요. 저한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항상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왜 자기 직원들이 그렇게 내 밥 먹은 거에 관심이 많냐고. Sir, did you have breakfast, sir? 우리가 아침 식사를 했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뭡니까? 진짜 너 뭐 먹었니 궁금한데 이거예요? 아니죠, 인사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우월하고 어느 한쪽이 열등하다? 전혀 없습니다. 문화는 서로 다를 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어떤 문화를 알면 거기에 대한 대처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단지 그냥 인사를 아유 먹었습니다,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때 그다음부터 그렇게 쓰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국에 딱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금발에 예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이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 예, 저분, 여분, fantastic. 기분이 좋겠죠? 그럼 남자분이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여자가 내가 멋있어서 지금 관심 있나? 내가 지금 그러면 여기서 말을 걸어볼까? 막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문화는 왜 생겼는가? 요거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뻗었을 때 내 팔이 그려지는 원. 요거. 알겠죠? 네. 이 그려지는 원이 personal zone이에요. 이 개인 공간이 바로 서양 문화에서 생각하는 서로서로 부딪힐 때 아는 체를 해줘야 되는 공간이에요. 우리는 길 가다가 서로 살짝 부딪혀도 길 가다가 사람이 부딪힐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인사를 안 하지요. 우리가 물에서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화를 볼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이 컨택트예요. 우리는 말을 할 때 눈을 보고 말하면 너무 어르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을 하면 이놈 봐라 이거 당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서양사에서는 눈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뭔가 숨기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이 컨택트를 하셔야 돼요. 제자 중에 아 이분은 한국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 컨택트를 굉장히 잘하신다. 그다음에 조금 샤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딱 눈을 마주치고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라고 했던 그런 또 제자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요? 네,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제 멘토로 저한테 영어도 가르쳐주시고 뭐 그러셨죠. 도움이 많이 됐죠. 뭐 외국 여행을 간다거나 외국인을 만난다거나 그랬을 때 두려움이 일단 없어졌어요. 그리고 뭔가 말도 통하고 신기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는 그림 그리면서 영어하라는 얘기 했어요. 그래서 손짓 발짓 하면서 상상하면서 하는 영어 있잖아요. 저는 그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고 쑥스러웠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영어를 많이 가르쳐 본 사람이구나. 영어 꽤나 가르칠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네. 아 그 뭐 프로그램에서 100일 정도 공부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요. 나영 씨는 다시 뭔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쑥스러워하더라고요. 못 알아들었을 때 그냥 음흠 그리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근데 대부분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 잠깐만 물어보는 게 미안하니까 그런 문화라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지 않으면 더 커다란 오해가 생깁니다. 문화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 거는 가르치고 그네 나라의 좋은 것은 우리가 갖다 쓰면 되겠죠, 그죠? 무조건 따라가자 이거 바보입니다. 언어를 학습하는 거 이외에도 우리가 모든 사회 현상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커다란 도움이 된다? 문화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문화의 이면에는 개개인들의 습관이 있고 그 습관이 모인 것이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들여다보면 왜 이 나라가 이런 습관을 갖고 있게 되는가? 왜 저 나라는 저런 습관을 갖고 있게 됐는가?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자, 홍다혜 씨. 우리말 퀴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말에서 수업을 듣다. 듣다. 수업 듣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쪽에 시험은 뭐라 하나요? 본다. 시험은 본다, 그죠? 우리는 수업은 들어줘야 되고 시험은 본다라 해요. 그런데 영어에서 혹시 조양 씨? 시험을 보다 할 때 C란 동사를 쓰나요? 아니면 다른 걸 쓰나요? 테스트 앞에. Take a test. Take a test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표정이 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날씨가 좀 추울 때 부모님이 혹은 친구들한테 뭘 합니까? 문자로. 오늘 든든하게 입고 다녀. 따스하게 있어. 예, 네. 든든하게 입고 다녀가 영어로 뭐예요? 그럴 때 또 뭐지 이게 영어로? 아, 나 또 영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손 들어보세요. Stay warm. 자, 시작. Stay warm. 물론 뜨거우고 싶으신 분들은 stay hot 하세요. 자, 여름에 더위 먹지 마. 이거 뭐라고 할까요? Don't eat the heat예요? 자, 해보세요. 자, 시작. Cool이에요. Stay cold는 이거는 좀 약간 시베리아 같은 느낌 나니까. Stay cool. 두 가지 했는데 느낌이 떠오르죠? 이런 게 다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쉽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몇 형식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가장 많이 팔리는 여성들 가방 중에 무슨 뭐 있죠? 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그 회사가 가장 많이 매출을 내는 곳은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 한국이에요. 동양권 문화는 정단 문화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들고 다니는 통 이거를 나도 같이 들고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답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답 문화에서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한번 무엇을 하다 실패하면 불안해지고 창피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로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할 때 이런 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해진 버스를 타고 또 정해진 지하철을 타고 그렇게 딱딱딱 이동하시는 것 같지만 가끔 한번 실수하죠.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실수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내가 부산을 가고 싶은데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출청하는 버스를 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려서 네, 갈아타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하는 것이 마치 춘천가는 버스를 타고 내리지 못하고 바로 갈아타면 부산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대책이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요, 지금부터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 살짝 말씀드릴게요. 확실한 동기가 있으면 사실은 큰 실패가 왔었을 때에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무너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두려움을 없애려면 아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러면 경험을 해야 돼요. 여기는 모든 분들이 다 세계여행을 해보셨나요? 아니죠. 왜? 시간적, 경제적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경험을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강의도 오시고 함께 열정을 품어내고 이것도 멋집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시간은요, 간접 경험의 시간이 제일 많아요. 한 30년 전쯤에 투자를 해서 지금 세계 최대의 버크 해서웨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사람 누군지 아시죠? 워렌 버핏이에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자, 우리 김민수 씨. 그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경매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경매 어떤 내용인가요? 조언을 받고자 한 사람들이 엄청난 금액을 내고서, 그렇죠,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한 시간을 산다고 들었습니다.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는데 최고 많이 올라왔던 가격은 얼마냐면 40억까지 올라왔었어요. Which is really amazing. 뉴욕에 있는 월란스키라고 하는 스테이크 하우스에서요, 친구 한 7명 정도까지 데려올 수 있고요, 식사를, 스테이크를 먹어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40억이에요. 워렌 버핏이 뭘 갖고 있길래 40억을 주고 그 사람을 만날까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은 작습니다.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이 40억의 점심을요, 서점 가시면은 2만 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것이 간접 경험의 가장 커다란 채널이자 매체입니다. 서점이나 여러분이 도서관에 딱 들어가면 이제는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왼쪽 선반에 3,285억. 오른쪽에 2,600. 이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책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내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멘토가 아니라 에너미로 보여요. 내가 마음이 좀 더 나를 보듬고 달래주고 장점을 찾아내려고 하면 다른 사람도 나의 장점을 보아주고 힘이 되어줍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모든 것의 출발점은 지금, do it right now. 왜냐하면 it's now or never. 감사합니다.